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친구들은 현실 공룡인 바로 우리 사바나 모니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제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 손님 개체인데 호텔 서비스를 맡기셨어요. 자,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맡기셨는데 지금 친구가 공룡 껍질을 벗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원하게 벗겨주려고 하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저, 와, 이거 진짜 퀘스트 아이템처럼 벗겨질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아이템입니다. 저 우선은 굉장히 순한 친구예요. 안녕, 안녕. 자, 은신처가 없어서 우선 박스로 임시로 만들어 드렸는데, 아, 이 영상을 아마 여기 맡겨주신 분께서 보시겠죠? 야, 안녕. 야, 좀 벗겨줄게요. 억지로 다 벗겨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조금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부분 탈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 도와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만 도와주기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 벗겨주니까 얘가 시원한지 몸을 쫙 벗네. 야, 근데 속 시원하게 잘 벗겨진다 얘. 우와. 호호. 자, 잠깐 친구야, 일로 와봐. 일어나 봐. 일로 와봐. 자, 와우, 친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친구야, 미안하다. 자, 벗길 수 있는 부분만 벗길게요. 자, 이렇게 다리 부분이나 목 부분을 좀 벗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탈피를 도와주면은 애들이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예 못 벗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다리도 아직 못 벗었어요. 야야야. 오, 야야야. 여기 쪽 다리 쪽도 좀 벗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이나 이런 친구들은 꼬리 같은 데는 아직 잘 못 벗거든요. 부분 탈피를 하기 때문에 꼬리 쪽은 나중에, 머리 쪽도 나중에 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바나 모니터 이 친구도 몸통만 많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가만히 기다려. 아마 잘 안 떼어지는 부분은 온욕을 시키면서 떼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건드니까 좀 굉장히 싫어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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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를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배딱지도 있는데 아이고 배딱지까지 못 떼겠어요. 야. 우선은 배도 아직까지 껍질이 많은데 배 껍질은 아직 벗기지 않고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찍는 이유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사바나 모니터나 대형 파충류들은요 부분 탈피를 합니다. 대형 파충류들은 부분 탈피를 해요. 지금 머리 쪽은 지금 아직 안 벗겨진 걸로 봐서는 머리 쪽, 그리고 꼬리 쪽도 아직 안 벗겨진 거거든요. 머리와 꼬리,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리 부분은 탈피를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억지로 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몸통이나 배 쪽은 탈피를 빨리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떼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오늘 이 친구를 이제 손으로만 대충 떼어봤는데 잘 진짜 안 떼어지는 이제 발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온욕을 하면서 살짝 칫솔이나 손으로 핀셋으로 떼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발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우선은 제가 좀 스트레스 준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충류를 하나하나 신경 쓰는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바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 탈피를 할 때 벽돌을 하나 넣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몸을 쓱쓱쓱쓱 비벼가면서 탈피를 하기 때문이죠. 공룡의 바로 탈피 껍질을 아이템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자, 이거를 간직을 하도록 할게요. 와, 진짜 크다. 종이 같아요, 만지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탈피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온욕하면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수고했어, 친구. 아이고, 이렇게 해주니까 눈을 감네.